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나타난 여신. 너무 예쁘네. 그리고 깜찍한 요정 등장이요. 아, 사실은 그 결혼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5주년이거든요.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족 사진을 좀 계획을 했거든요. 자, 우리 딸 오늘 예쁜 리본으로 단장해 보자. 아이고, 예쁘다. 감사합니다. 얼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그렇지.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빠는 뽀뽀. 아빠는 뽀뽀. 그새 컸다고. 이제 뽀뽀도 안 해주고. 와, 로이야, 드레스 많다. 로이 거는 이런 게 좋은 거야. 로이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 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너무 예쁘다, 우리 로이. 이 리본이랑. 아, 보자, 이제. 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리 옷 몇 벌 더 입어볼까요? 우와, 이것도 잘 어울린다. 와, 아빠랑 손, 아빠 손. 옷 한번 입으면 꼭 어디 가야 돼? 로이야, 이 옷도 너무 예쁘다. 와, 로이야, 이것도 너무 예쁜데? 설마 또 스네그룹 할 건 아니죠? 아, 예쁘다. 특별한 날이라 뭔가 좀 아쉬운 아빠. 그래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미용실이에요. 예, 오늘 좀 머리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다듬거나 약간 드라이 정도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로이야,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머리는 많이 삐껴져 보셨어요? 많이는 안 삐껴졌어요. 아, 머리가 완전히 그냥 완전 베이비 헤어가 돼가지고 예. 노른데가 이제 다 날 거예요. 예. 걱정하는데 괜찮죠? 네. 새싹처럼 돋아나던 짧은 머리카락이 여름 눈에 모처럼 쑥쑥 자라더니 어느새 풍성한 숱을 자랑하며 지금의 닭벼슬 스타일이 완성됐는데요. 지금 그 머리가 얼마 없을 때는 되게 머리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자른다든지 그런 건 안 할게요. 네, 안 하고 이게 애기들 쓰는 전용 왁스예요. 자, 예쁘게 해주신대. 로이 앞에 거울 벌써. 예쁘다. 아, 벌써 예쁘다, 로이야. 아,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보자, 한번 볼까? 오! 우와! 너무 예쁘다! 손을 봐봐. 어때?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야, 이게 뭐야? 완전, 이건 뭐야? 꼬무줄 있네? 완전 봐. 가발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자, 우리. 가발 한번 써보자. 안 써? 아, 이건 싫어요? 로이야, 너 모자 쓰면 100배 이뻐. 잘 안 열리네? 자, 쭉쭉쭉. 다 열렸다. 다 열렸다. 다 열렸다. 이거 좀 해봐. 자, 로이야. 엄마한테 우리 로이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예뻤는데. 아, 예뻤는데. 아이고야. 너무 아깝다. 그렇죠. 언젠가 루이 머리를 이렇게 따줄 날이 오겠죠.